우리가 이거 후학 때 강의가 해질란지 모르겠다고 해. 자기 건강 상태로 아니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나보다는 더 늙은 이태가 아니라 훨씬 나요. 아까도 그런 선생님 교수가 너무 사람이 바이러스 보고 이런 걸 무서워해도 못 쓴다고 대범하게 연기께서는 연기고 건강 관리 잘 하다가 우리가 9월에 만나자고 얘기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유격전술 29페이지 뭐 터지계획까지 좀 했는데 하다가 어느 양반이 서한사변을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서한사변까지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장계섭이, 송민이 형이, 그리고 장학량이 얘기를 좀 내가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도 좀 늦고 그래서 36페이지를 더 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4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변한 것이 올라가 있어요. 오관청이라고 제일 위에 그것이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계섭 씨가 그 당시에 사무실로 사용했었던 파청기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등을 대고 그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걸 그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사 국공투쟁사를 해볼 때 파청기 안에 있는 오관청이라고 하는 건물은 역사적인 건물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청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청기가 어디냐 이것도 또 모르시면 안 되죠. 파청기라고 하는 것은 서안에 있는 건물인데 옛날에 당나라 때 현종이 거기에서 살았던 궁궐입니다. 그래서 양귀비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궁궐이 바로 그 파청기라고 하는 궁궐인데 묘하게도 거기에 서안 근처에 그 원천이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근데 거가 원천이 이 원천물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저도 직접 그 원천이 솟아오는 걸 봤는데 아주 큰 원천이 솟아오는데 거기서 그 원천물로 양귀비가 목욕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6페이지 국공 합작이 붕괴된 이후에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국공 합작은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1차 국공 합작은 성문 선생이 살아있을 때의 얘기요. 제2차 국공합작은 아까 서한사변이 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제2차 국공합작인데 국공합작이 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목표가 다르고 그리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오래하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이데올로기가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이 같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추구하고 그냥 하는 목표가 일치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 목표가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 관계도 이러는데 하물며 정치 권력을 놓고 다투는 사람들끼리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때 상황이 불가피하게 합작을 강요해서 두 세력 간의 합작이 이루어졌었지만은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하니까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합작이 균열이 와서 결국은 붕괴되더라.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에게는 매우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리냐? 만일에 그때 장학량, 양포성 두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제2차
합공합작을 이루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루도록 하지 않았다면 중국 공산당은 그 당시에 괴멸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대륙의 역사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한반도 역사의 전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한민족들의 상황과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 2차 국공합작이 없었으면요, 우리 남북 분단,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북 분단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장기석이가 중국 대륙을 다 점령을 했어. 고택동이가 중국 대륙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장기석이가 중국 대륙을 점령했으면 장기석이가 지원을 했던 우리 당시의 정치 세력을 누구를 지원했어요? 장기석 총통은 임시정부 세력을 지원을 했어. 김구 선생으로 전부, 김규식 선생으로, 조소왕 선생으로 전부 임시정부 주도인물들이거든. 이런 양반들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를 했어요. 만약에 장개석이가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있었으면 그 양반들이 장개석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모택동이가 그 당시에 괴멸당해버렸어요. 얼마 안 있으면 괴멸당해 있었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이 정도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요 교실만한 땅덩어리라고 한다면 모택동이가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는 요 정도나 남았어요. 서안 그 바로 건네, 그것이 이제 연안인데, 연안에서도요, 조그마한 동네요. 오기진이라고 하는 동네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영암군 덕진면 영릉리,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마지막에 그걸 괴멸시켜버리기 위해서 장개석 총통이 서한까지 간 것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아무리 남경에서 그럼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해도 장학량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타격을 당하겠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서한으로 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12월 12일 날, 공교롭게도 우리 12.12하고 같은 날이니까 12월 12일 날 서한 사변이 나가지고 장개석이가 연금당에 온 줄 아예요. 장학량이 양호성이한테 그래가지고 풀어주기로 공격을 안고 합작을 손을 다시 잡기로 언약을 한 것이 서한사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한사변이 아니었으면 모택동이 세력은 그 당시에 괴멸되었어. 거기서 모택동이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49년에 전체 중국을 다 섞어놓게 됐어. 그래가지고 모택동이가 지원했던 세력은 누구냐?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력들. 그러니까 그걸 당시에 그 세력을 뭐라고 불렀느냐? 연안파라고 불렀습니다. 연안파. 연안파 대표적으로 김두봉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실제 전투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은 김우정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연안파거든. 이런 사람들을 공산당이 후원을 했어요, 모택동이가. 그러니까 대륙이 모택동이가 장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난 거예요. 만약에 6.25 전쟁이 안 났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북한 대륙이도 없죠. 더군다나 또 6.25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래도 모택동이가 중국 대륙을 다 지휘하지 않고 있었으면 1950년 11월 하순에 6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김일성이를 도우려고 오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올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의 정세와 한반도의 정세는 순방치하의 관계다. 임명과 이빨과의 관계다. 대륙 정세가 바뀌면 한반도 정세는 그에 영향을 받아서 진짜 바뀌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측 군대의 충돌로 국공 합작이 깨어진 무렵에 일본 제국주의는 1946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 대륙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은 중국 대륙도 침략을 했지만은 태평양, 특히 이제 남태평양 이쪽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전선을 확장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어요? 그 당시 40년 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통과되는데 미국과 막 전쟁을 걸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석유에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석유 우리가 흔히 석유 모르지 않아요? 석유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원래 땅에서 뽑아오를 때는 무슨 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유라고. 근데 그 원유를 정유공장 지금 여천에 있는 거에 정유공장에 싣고 와서 우리가 20만 톤 즉 싣고 오는 배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이제 유조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한 10억을 한 20만 톤씩 싣고옵니다. 손으로. 그래가지고 사우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양 밑에 세이런 근원을 거쳐서 스리랑카 그 밑에로 쭉 돕니다. 그래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거칩니다. 지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그 사이입니다. 해협이 있어. 거기를 거쳐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우리 제주도를 거쳐서 여수까지 오거든요. 일부는 어디로 가냐? 울산으로 가. 그래서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울산으로 가고 하나는 여천으로 와.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장에다 집어넣어요. 그 원유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제를 합니다. 그 과정을 영어로 정제라고 해. 정제를 하면 몇 개로 나눠집니다. 가장 순도가 높은 것. 그게 뭔지 아세요? 항공유입니다. 거기서 순도가 제일 높아. 불을 붙이고 그냥 가장 잘 타. 순도가 높아야 불이 잘 댕그는 것이요. 항공유입니다. 이건 비쌉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입니다. 그 다음에가 휘발유입니다. 그 다음에가 정유입니다. 이렇게 순도가 낮은 수로 해.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온 찌꺼기가 뭐냐면 타르입니다. 타르. 타르가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아스팔트요. 그리고 시커멓게 하는 거. 그것이 제일 나중에 나온 찌꺼기예요. 그렇게 큰 걸 다 써먹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항공유가 있어야 비행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른데 폭격을 하고 비행기 충격을 시켜. 그 당시에도 비행기들이 많았거든, 일본에.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선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유 정제를 못해. 거기서 동남아에서 전부 이제 선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를 자기들 것으로 해야 미국하고 장기전을 치를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동남아를 침공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선이 확대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요.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을 배우게 될 때 그 배경을 자세히 더 설명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주 강해. 왜 그러냐? 지정학적 요건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어. 한쪽으로 유럽으로는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가 안전판이 되어줍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안전 보호막이 되어줘. 어떤 나라도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침략 전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끼리 잘 살면 우리도 자원이 많고 인구도 가진만씩 갖고 오니까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다른 나라 입에는 개입하지 말자. 이것이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와 같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은 어제 오늘 생겼던 것이 아니고 1774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 이래부터서 상당히 오래된 전통적 외교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냐?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 때부터 그것이 우리는 고립주의로 나가야 된다. 미국은 그래서 그것을 먼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전통적으로 이어져 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1순위라고는 그 국제정치에 해박한 학자가 대통령이 됐거든. 1순위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뭘 주장했어요? 국제연맹을 만들자. 1순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요. 대통령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자면 의회가 반대를 해. 의회가 반대로 뭐 가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야, 우리는 원노주의를 따는 건 돼.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말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우리끼리 전통적 외교 정책입니다. 아,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다니까요. 우리에서 전혀 개입하지 말자. 우리의 아주 가까운 냉방인 그 영국이 독일들한테 저렇게 V2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오지만 우선 영국 얘기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전쟁도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괜히 영국 젊은이들 전쟁터로 몰아놓고 오냐. 개입은 말자.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을 하고 싶었어. 저대로 두면 안 된다. 독일을 저대로 두면 안 돼. 일본도 저대로 두면 안 돼. 어제 저런 나라들이 결국은 우리 미국에게도 북에 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루스벨트를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반대를 하고 미국 국민들도 썩 우호적이잖아. 외국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그런데 그때 아까 몇 년도라고요? 진주만 41년 딱 진주만 펄하버 공격을 한 거예요. 일본이. 이것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선에 가면 미국 정보기관이 일본 비행기들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입수했어. 그걸 입수 못할 미국이 아니여.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묵인했다는 거야.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기습을 방해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에 개입을 명분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펄하버에 있었던 해군 수병들은 전부 대피를 시켰답니다. 한국에 있지 말고 전부 본성으로 돌아와라. 가서 피신하라.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했는데 공습을 당했는데 배는 엄청나게 파괴가 됐지만 미국의 해군 함정은 글로 인하여 강한 인명살상은 의외로 저거. 왜?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피신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미국의 함정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여론이, 국민들 여론이 더라고. 우리 이? 미국이 일본 놈들한테 저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도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시키는 명분을 얻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 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할 때가 돌아옵니다. 아마 2학기 때 그래야 할 가능성이.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PPT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이 시기는요. 모택동에게도 소중한 시기로 작용을 했다.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은 1942년부터 1945년에 연안정풍운동을 통해서 당
당내에서 절대적인 영도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 연안 정풍 운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정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정풍. 정풍이 뭘까요? 한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정풍. 풍조를 바로 잡는다. 그 말이야. 예컨대 얘가 우리 유학부야 풍조가 잘못되었어. 예? 그냥 뭐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어쩌고 놀러만 다녔었네 그냥 이런 얘기가 돌아. 그거 풍조가 잘못 뜨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풍조를 바로 잡는 것을 정풍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저 대한민국 정치도 굉장히 잘못되어 간다. 그러면 저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 더불어 민주당 저런 풍조를 잡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정풍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정풍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언론에 등장할 때가 언제예요? 공화당 말기 때 박찬종인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에 소장파 공화당 의원들이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들 썩은 놈들 몰아내고 있잖아요. 니들 이선으로 물러나라 하고 그 당시에 빗대를 치고 흔들었던 것을 그 당시 우리가 공화당 정풍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풍조를 바로 잡는다. 그런 것이 정풍운동입니다. 이때 이제 연안 시기에 왔을 때요. 내가 언제나 설명했을 겁니다. 연안이라고 하는 아까 오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갑자기 외지에서 몰려들었어. 대장정 때요. 한 10만 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한 사람이 3만 명.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까지. 거가 이제 공산당이 전부 오기진에 모였대. 그러니까 전부 야 장제선 밑에서는 못하겠어. 야 그래도 못해도 주석 있는 대로 가서 우리가 함께하자 혁명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불러 몰려간단 말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몇십만 명이 불러 몰려가 남부여대하고 응?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남부여대란 말을 쓰지 않아요. 남부여대하고 불러가. 아 그래갖고 그 좁은 동네에 그냥 몇만 명이 몰려가보니까 몰려가보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가요? 좋은 놈도 반대에 죽일 놈도 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50명만 모여도요 그 중에는 반드시 죽일 놈이 있어요. 지대기 가벼운 놈이 있는가 하면 수명이 방정한 모든 놈이 있는가 하면 사기천불하고 달라진 놈이 있고요 벨놈이다 있는 것이. 아 여기에 벨놈이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중국말로는 만치 맞자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실타래 같이 얽힌다는 말이에요. 실타래 같이. 좋은 놈, 나쁜 놈 얽혀갖고 이것이 그냥 풍조가 뒤죽박죽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그 당시처럼 적은 병력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장제석 군대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혁명적 인형으로 모든 군대가 뭉쳐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당백의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불구하고 10명이 있어도요, 이 10명이 일사불란하게 한번 뭉쳐보십시오. 예컨대. 100명이 있는 사람도 우리도 이깁니다. 아무리 100명이 있어도요,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형의 이데올로기가 달라. 목표가 달라. 소용 일패도지형으로 그런 무기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어중이 떨중이들이 모였으니까 아 보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풍운동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보택동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 보택동 파에서 정풍운동을 전개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왜? 정치 권력과 관련해.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권 잡기 전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면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데 벌써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거 보십시오. 아 이번에 어떤 사람은 누구더라 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 대구가 어디 가서 유세를 하면서요 정권 교체가 뭐 되어야 어쩌냐고 뭘 하겠습니까? 이 얘기 못 하나?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뭐 좀 오고 이런 놈들이 나옵니다. 말 실수라고 하지만은 그 세상에 국회의원을 그것도 삼선이라 한 사람 아니든가요? 국회의원을 삼선이라 한 사람이 그것이 실수로 나왔겠어요? 어쩌다가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게 무지무지가에 나와본지. 된 사람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때 연안에까지 가서도 정치적으로 적대 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진소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련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진소우가. 그러니까 소련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은 당시에 모택동이를 알게 모르게 깔마.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사회에서도요. 조대뿐만이 아니고 전대, 조대, 서울대 다 모든 대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와 외국에 유학을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박사를 받은 교수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사에서. 그래서요. 외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온 사람,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 서양 학문이 딱 몸에 배가지고 논문을 쓰는데도요. 그 사람들 사회과학의 논문을 쓰는데도 반드시 어떤 기법을 제일 써놓으냐. 소셜 서베이. 여러분, 소셜 서베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론조사, 사회조사. 사회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 통계를 내. 예? 그래가지고 번호로 풀어. 이것으로 모든 학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쓴 논문에 현상 분석은 가능해. 그러나 사상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어서 공부한 그 학생들이 박사 논문 쓴다 볼 때는요, 그렇게 논문을 쓰겠다고 하면 절대 내가 그렇게 못 하겠어요. 볼륨이 좀 늘어나. 그렇게 하면은 한 80장, 90장 갖고도 박사 논문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책을 보고, 이게 문헌 연구라 하거든. 책을 읽고 그런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한 200페이지 됩니다. 박사 논문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많이 쓰라니까. 그러더라도 반드시 문헌 연구를 해라. 내가 나는 그렇게 꼭 제 제자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제가 저만큼 타대학 다니면서 박사 논문 심사 이런 데가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경향 각지를 제가 다 다녔으니까. 제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소셜 서베이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대학이 이 근처에서는 전남대학이에요. 네, 전남대학이 그랬어. 정형과도 없고 사회학과도 없고 전부 그렇게요. 나보고 심사위원장을 해보라고 해요. 심사 볼 것이 없어요. 어? 아니요, 질문지 돌려가지고 그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퍼센테이지 내서 써보니까 이것이 심사할 것이 없다니까요. 쓰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이것이. 돈만 좀 들여서, 돈이 좀 씁니다. 분석을 하려면, 조사 연구관에 돈을 주고 맡겨야 되니까. 심사 맡기도 굉장히 쉬워. 그러나 200페이지쯤 써가지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 심사 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어. 그렇게 논문을 써야 합니다. 저는 절대 제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못 쓰겠습니다. 야, 어쨌든, 이 진소우가요. 굉장히 모택동이를 무시해. 너는 이 자식아 외국에 가서 공부해 본 바도 없고 심지어는 네가 국내에서도 대학도 다녀본 놈이 아니지 않냐. 대학을 못 다녔거든? 너는 장사 제일 사범학교 나온 것이 다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 네.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소련 유학파들 이런 사람들끼리.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때 바로 잡은 것입니다. 연안 시기에. 연안 시기에 머물렀던 시기를 공산당이 연안에 머물렀던 시기를 우리가 중국 공산당사에서는 연안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또 한 번 내가 뭔 시기가 있다고 했었지? 이번에 정강산 시기가 있다고 했죠. 중국 공산당사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시기가 있다. 하나가 정강산 시기, 하나가 연안 시기,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1시기에 정풍운동을 전개를 해서 예우선 해가지고 정풍운동을 전개해서 모택동이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모택동이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당의 지도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 지도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진 사람은 당권에서 물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모택동에게도 이 연한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한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중국 공산당사에는 당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모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공산당이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뭐겠습니까? 마크스주의. 마크스주의. 마크스의 토대를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마크스주의에 토대해가지고 최초로 이 지구상에 공산당의 정권을 실현한 때가 한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소련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련에서 그와 같은 것을 실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레닌이야. 그래서 레닌주의, 그때 마크스주의, 레닌주의 요 두 개가 공산당의 뿌리여, 이데올로기의 뿌리여.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버텼어 있냐? 그것이 무엇이냐? 모택동 사상.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1982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가장 크게 그때 헌법 개정이 되었어. 중국 공산당에서. 그 후로도 헌법 개정을 몇 번 되었지만 82년도에 가장 크게 헌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 헌법에도 이 세 가지가 되다. 그때 마크스주의, 레닌주의, 그다음에 모택동 사상. 이 세 개가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등 그 당시에 연합국이 어디였습니까? 연합국 한번 씌워봅시다. 영국이 연합국이죠. 미국이 연합국이죠. 그 다음에 또 연합국이 어디였겠습니까? 프랑스. 이런 나라가 연합국입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처럼 본격적으로 뭐 독일하고 군 전쟁을 하고 흔적은 없어. 그러나 그 주축국이었던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전쟁을 한 연합국 하나가 있어. 그것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부전선에서 독일과 전쟁을 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불로소득을 했습니다. 일본과 전쟁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잡은 나라가 있어. 그게 소련이요. 그러니까 연합국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 다섯 나라가 연합국이고 이 연합국과 대립을 했던 나라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주축국, 동맹국 그러는데 그 동맹국은 유럽에서는 독일. 독일을 하면 여러분 누구를 얼른 떠올려야 돼?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누구예요?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일본이요. 그 세 나라가 동맹국이요. 그러면 일본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를? 천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황은 그때 큰 힘을 발휘했지만 거의 상징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 전쟁을 지휘했던 내각 수상을 얘기합니다. 그가 도조 히데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동맹국들의 최고 수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군은 일제에 대한 효율적 작전을 위해서 일본이 아까 내가 동남아를 많이 침략했다고 했죠. 제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요. 아 싱가포르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군대가 점령을 했거든. 와, 딱 무지무지한 전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부대란 걸 만들었더만. 이 차를 타고 건너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요만한 밧줄, 자전거만 타고 갈 수 있는 그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요, 음표를 찔러야 된답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의 전술을 읽어버리는 그 전술은 이미 실패한 전술이에요. 그러지 않을 정도의 기발한 전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자전거 부대더라. 현지 가이드가 나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저기에서 여기까지
로프를 연결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경총, 가벼운 총으로 막 무장을 해가지고 군대가 싱가포르를 점령을 했다. 일본군 군대가 이렇게 일본군 사람 일본군들이 아주 무지연급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망까지도 점령을 했어. 일본 군대가. 동남아도 베트남 이런 거, 캄보디아 이런 거 막 뜯었고, 다만 딱 한 나라만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때도 동남아란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한 열 개가 있어요. 이 동남아 열 나라가 쉬면 반도에 있는 나라, 도서국가 이렇게 해서 한 열 개. 지금 거시기까지 쉬면 얼마 전에 독립했던 나라까지 쉬면 한 11개 됩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요, 대부분이 전부 일본에 점령당했습니다. 딱 한 나라만 일본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동남아가 전부 보입니다. 호소 지역은 네덜란드가 많이 점령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하나니, 그 다음에 반도는 프랑스가 많이 점령을 했어요.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영국이 많이 점령을 했어. 이렇게 해서 분할 점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동남아에서 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에게도 식민지가 안 됐어, 그 나라. 태국입니다. 태국만 제외하고는 다 식민지가 됐어. 그러니까 이 연합국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일본놈을 다시 쫓아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러려면 전쟁을 효율적으로 전투를 전개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인도, 버마, 전구란 걸 만들었습니다. 인도, 버마, 중국 한 에어리아를 묶어가지고 전투구역, 그러니까 배틀 에어리아 그런 에어리아 이걸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구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총사령관에다가는 장계석이를 임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모장에다가 미국 장군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계석이는요,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권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 버마, 중국 전국을 담당하는 연합군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 당시가 지금 장계석이의 최전성기 국제적으로 대접받았어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 다음 페이지 사진이 있죠. 37페이지 보시면 카이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43년에 카이로 회담이. 카이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에가 있어요. 카이로는 이집트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세 정상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미국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석.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최고 통치권자와 공멸 대접을 해준 거예요. 연합국에서 장제석이한테. 왜? 장제석이가 활용의 가치가 있으니까. 아시아 전쟁을 일본과 전쟁한 것을 장제석이가 책임질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야 자기들이 유럽의 그 전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장제석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접을 해준 겁니다. 야, 카이로에 와서 우리하고 회담할 때 한 잔이 함께 하자. 뭐 어마어마한 대접이죠. 아, 그런데 장제석 총통이 영어를 못해. 아까 얘기했었던 바와 같이 외국에 일로 와가는 경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래서 참 부인을 비서 겸 통역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요 사진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 여성 하나 앉아있죠. 거가 송미영 여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비서 겸 통역으로 데리고 가서 유일하게 여성이 그 역사적 사진에 봉송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처럼 장기석과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이 격상됐어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부패를 꾸고 있어요. 부패를. 그 당시에 40년대요, 장제석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족벌주의. 족벌주의는 언제도 나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북한 저 나라를 비정상국가라고. 아, 족벌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최고 통치권자, 세상에 제일 까는 그 저기 가시더라고 좀 무슨 표현입니다. 그 여성이
그 왕은 전투를 용을 얼마나 배웠다고 이 그거 이제 또 2인자가 돼가지고 그냥 별 다섯 개씩 그냥 왕별 거기서 왕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별이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별이 거의 소별이거든. 그 이제 네 개까지 있고 왕별이 있어요. 왕별이 그것이 차수입니다. 그냥 차수 원수 아니 이런 놈들이 문제가는 여성한테 가서 그냥 굽시굽시라고 하고 비경상스러워요. 일종의 정권을 못합니다. 이때 장제선이가 그랬습니다. 정권을 가두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4대 가족군입니다. 그 당시 첫째 장신 장제선이를 중심으로 자기 집안 일족들이 시골에서 별 집안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잘 되어버려 보시고 나가서 그러면 온 집안들이 잘 되는 놈 집으로 가거든.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전부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이 절강성이거든. 장제성 고향은 절강성입니다. 아니, 절강성에서 자기 장제성이가 잘 되었다 하니까 전부 장제성 밑으로 가서 있다. 거기 밑에서 돈 벌어먹고 같이 취직 오고 취직 시켜주고 취직 오고 그런 거예요. 그 집안들이 이제 부패한 것이. 두 번째, 송씨, 처갓집입니다, 송씨. 송미령 집안. 요 집안은 집안이 좋았고요, 원체. 장제석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전라도 말로 벌주원 집안이에요. 그 집안을 이어먹기 위해서 장제석이가 자기 본부인 놔두고, 일찍은 잡았으니까. 두 번째 부인도 집안이 좋아요. 근데 거부도 차버리고, 세 번째 얻은 게, 우리가 본체 동황기처 그 다음에 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요 송병 의사는 삼키요. 예? 요거한테 그렇게 예? 장관을 갖잖아요. 이 송병 집안이 너무 좋아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이제 요 집은 다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송미령의 오빠가 있어요. 송장훈이라고. 오빠입니다. 송미령 여사의 오빠예요. 여기가 잘나고 똑똑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재무부 장관 해보고 중앙은행 총재 해보고 그냥 다 해보고 여러분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해보면 돈 다 주문을 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집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제 전부 사업을 하면 거기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사업 사람들 보니까 전부 자기도 한다라고 그만 예? 국민 혈세로 소송된 은행 것 갖다가 다 했구만요. 여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송씨가 독재를 하려고 보면 반드시 정보기관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도 장제선 총통도 그랬습니다. 정보기관 그걸 남부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색 옷을 입고 되겠습니다. 그 정보부원들이 그래서 그걸 남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사의 책임자가 진입부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진과부요. 예? 진과부가 우위했고 진입부가 동생. 그 형제간이 정보 부대를 총치기해서 우리말로 하는 국정원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항상 그 권력 주무는 사람들은 정보 주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씨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어디라고 얘기했지요? 공씨라고 했잖아요. 공자님 무슨 공씨? 공씨 대단한 집안. 그런데 이 공씨 중에 하나가 공상희란 사람이 있어요. 공상희란 사람. 이 사람은 상에서 그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저축은행을 했어요. 예? 요즘 말로 저축은행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전당포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 근데 하여튼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고립대를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장제선 총통하고 또 이제 동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미령 여사의 집안 첫 번째 큰 누님이 큰 언니가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일 큰 언니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일 큰 송미령 여사의 제일 큰 언니가 누구라고 했어요. 송애령이라고 내가 했잖아요. 송애령 제일 큰 언니인 송애령 씨가 이 공상이한테 시집을 갔어요. 공상이한테 처음에 송문선생이 송애령이를 나한테 좀 직접 했답니다. 송문선생이
허문 선생도 여몽이기 때문에 여몽 호색을 다 그게 아니에요. 여몽치고 여자 좋아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게 남자 선생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딱 보니까 송예영 의사는요, 이런 것을 너무 배우면 안 됐지요. 송예영 의사는 현실적인 의사입니다. 딱 보니까 건달이요. 허문 선생이 평정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실속이 없어. 나라를 입고 나라를 두드려 엎어볼 건데 내가 해갖고 그냥 어떤 나라를 만들 건데 승리로 후라이 대포로 보여요. 송예령 여사한테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면 내가 딱 고생과 같이다. 나는 저런 남자한테 안 간다. 딱 보니까 돈 많은 남자가 얼씬얼씬해. 그게 공상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 편하게 살면 돼. 그래가지고 간 것이 공상이야. 송예령 여사. 그 다음에 이제 비서로 쓴 여자가 송경영입니다. 두 번째 딸이야. 송미령 여사의 두 번째 언니. 그러니까 송경영이요. 중국말로 송징민 그래. 아까 첫 번째 언니는 송아이린 그러고. 아, 여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송문 선생한테. 와, 대단한 남자라고. 남자는 그래도 저렇게 큰 포부를 가져야지. 이거 돈 번다고, 이? 맞아, 맞아. 아, 이거 그냥 뭐 돈 번다고 해갖고 가서 우리 돈 갖고만 젖히고 돈 받아주고, 저것이 남자냐. 그래도 세상을 갖고 놀고, 황제를 빵을 때려주고 내가 나라를 세워갖고 어쩐다고, 그냥 포를 줄 망정적으로 이래야지. 아, 이래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송경경 여사가. 그래갖고 송문 선생의, 와이프가 대학을 쓰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애령 여사는 돈과 결혼이.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송애령 여사는 돈과 결혼. 송경영 여사는 국가와 결혼이. 혁명화와 결혼했다. 그리고 송미령 여사는 권력과 결혼했다. 국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계석이라는 권력을 가진 남자, 권력도 결혼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대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은 송경영 여사. 아, 국가경영. 아, 그래서 또 하나 송경영 여사가 존경받는 이유, 자기가 제부여 장계석이다. 요즘 말로 제부라게. 제남 제부죠. 제부여. 49년에 자기가 대만으로 가면서 처형. 나를 따라서 대만으로 갑시다. 내가 평생 장 모시겠습니다. 거의 50억에 했어요. 이런 기아에 건져내버렸어요내 남편의 이우기, 그러니까 송문 선생의 이우기를 잘 받들어서 실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부가 아니라 대통령이요. 나는 제부를 따라서 대만으로 가지 않고 대중에 남아서 오택동이와 함께 일하겠어. 그러고 딱 그려내버렸어요. 그리고 대만으로 안 갔습니다. 오택동이로 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송경영 여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 궁이가 옮겨가. 송문 선생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뭐라고 관련이 되냐. 레디티바스. 영어로. 레디티바스라고 보면. 정통성. 정통성. 레디티바스.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냐. 송문 선생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냐. 장계석이한테 있냐. 오택동이한테 있냐가 결정돼. 송경영 여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땅 오택동이한테 가버려. 그러니까 정통성이 오택동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오택동이도 송경영 여사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참 고생했습니다. 국가 명예 군주소까지 지켜주고요. 그리고 정혁이란 저기 있거든.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 주소도 시키고요. 대단히 잘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송미령 여사는 권력보고 결혼했으니까 평생 권력을 잘 들였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헌헌장부, 우리가 한자에 그런 말이 있죠. 헌헌장부란 말이 있죠. 장계석이도 헌헌장부입니다.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 그 천하에 난다 깊다 한 사람도 장계석이 앞에 가고 꼼짝을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최원배만 빼놓고 최원배, 최원배란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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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적만 빼놓고 허적. 허적이만 빼놓고 허적은 여러분 중국 발음으로 후수입니다. 후수, 소적 그러는데요. 아,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장계석, 여기는 모택동이를 태도지 않고 장계석 총통을 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주미 대사도 지냈거든요. 대만으로 가기 전입니다.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 때 중국 대사도 했고 나중에 대만 정부로 건너가서 중앙연구원 원장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중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 대단한 연구기관인데 그 원장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A를 낳죠. 천하의 장계석. 예, 학자를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접을 안 하면 공공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안 오겠다고 내 참으러 이 사람이 참을 사람이 그 사람은 너무 잘 알아. 허적 선생은 그러니까 그 권력자도 허적 선생한테는 항상 공손하냐고 잘 모시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영웅들은 사람을 모셔야 할 사람들은 또 모시지도 아니고 매요. 근데 그런 모든 놈들이 무지막지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닌 것들이 깔아뭉갠다고 그러지 나는 그렇게 모르겠네. 장교생이가 허적 선생은 너무 잘 모시다. 허적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요, 비문도 직접 지었어요, 장교생이가. 만장도 직접 썼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모시다. 나는 이 사람들이 사람 모실 때 어떻게 모시는가를요, 야, 내가 이제 허적 선생 돌아가셨을 때 장교생이가 어떻게 모셨는가를 나는 직접 못 봤습니다. 언제 내가 그걸 뭐 방탄했냐면, 내가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요, 장계석 총통의 그 미망이, 이미 장계석 총통은 돌아가셨어요. 송 위령 여사가 미국으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가서 살았어요. 여기서 뉴욕에 다녀오신 분들, 센트럴 파크 가셨죠? 파티어인, 기가 막힌 공원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옆에 아파트촌이 있어요. 오른쪽에 여가 센트럴 파크가 있고, 오른쪽에 아파트촌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고급 아파트촌이 있어요. 좋은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는 비싸지 않겠습니까? 센트럴 파크에서 항상 조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센트럴 파크 아침에 조깅을 한번 했거든. 근데 그 내 에스코트가 저가 송기영 여사가 사는 아파트라고 나고 가르쳐 주더라고. 최고급 아파트. 자기 남편 기일에 꼭 대만 와. 송기영 여사가. 네? 그래갖고 대만에서 기일을 모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 한 번은요,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내려간 뒤, 텔레비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요. 방에는 텔레비가 없고, 페이커실이라고 학생들 함께 모여서 이제 잡담 나누는 이런 곳이 있거든, 기숙사에가. 거기가 이제 큰 텔레비가 있어. 텔레비를 쫙 보는데 뉴스가 나와. 보니까 송미정 여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더라고. 중앙 항공을 타고 타오이의 그 항공공항에 내려 왔다. 그 당시 총통이 대사 큰 사람입니다. 리등휘라고요. 대만 사람인데 일본 그 동국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총통이요. 총통이 타오이의 국제공항까지 가서요. 딱 비행기가 내리니까 그 앞에 막 빨간 카펫가 쫙 깔리더만. 와, 또 이 총통 그 등치 큰 여기는 그렇게 우리 회장님보다 크다. 믿음이. 그 현지 총통이요. 거울을요. 조금 걸어가더니 조금 보이니까 거기서 굴팍을 딱 풀어요. 거기서. 그러더니 무릎으로 걸어가, 거의. 근데 딱 이제 타고 내는 것 보고 뭐라 그래요? 횡체요. 송인정 여사가 이미 100세가 된 노인이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제 풍충해갖고 이렇게 내리더만, 이렇게. 그러고 딱, 그, 빨간 카펫 앞에 딱
보니까 그 두티큰 총통이요 그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더니 그런 무릎을 꿇으니까 총미룡 여사가 이렇게 뭐 하얀 장갑을 낀 손을 이렇게 딱 내밉니다. 그렇게 총통이 그 손에다가 딱 이렇게 입을 맞추더만 그건 최고의 애인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일국의 총통도 전 자기가 존경했던 총통의 미망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프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또 중국 사람들은요 그 아무리 현직 주석이고 총통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모셨던 전직 총통 또 자기들이 모셨던 상사가 돌아가시면 직접 조문을 가대요. 조문을 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어떻게 생긴 예법인가?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그 존경했던 사람이 죽어도 비서실장이나 보내갖고 좋아 보내고 말지 좋은 간 것은 나 제가 못 봤습니다. 나는 그것은 우리가 안 좋은 일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아무리 대통령이 가더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대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글쎄 없는 좋은 가서 좋은 표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것을 제가 유학원 보면서 직접 봤습니다. 제가 아까 나오네요. 37페이지에 4대 가족 장씨, 송씨, 공씨, 진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 회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장제석 총통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그대로 참석했어요. 대신 장제석 총통 뒤에 대신 누가 참석했어요? 이제 스탄이 참석했어요. 소련이 그만큼 소련이 더 중요해졌어요. 미국과 영국 사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란 건 이런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세력 관계에 따라서 넣어주기도 하고 안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야지가 종전과 여기서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3차 혁명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혁명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장제석 정부와의 투쟁을 우리가 3차 혁명전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쉬었다 아닙시다. 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공전 당시의 중국 전황은 어땠는가? 봅시다. 전세를 봅시다. 당시에 장제석의 국민정부는 병력으로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병력도 군대 숫자가 많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합쳐서 정확하게 몇만 명인지 아세요? 응? 63만 명입니다. 63만 명이구나. 그런데 여기는 300만 명, 막 200만 명 막 이런다니까요. 중국은 중국이요 가장 병력이 많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지 아세요? 500만 명까지 가까이 됐어요. 나라가 크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250만 정도로 내봤고 중소평가 1978년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병력을 소수 정예로 하자. 병력은 줄이고 무기의 수를 연대화하자. 해가지고 줄이기 시작한 것이 250만으로 내려가지고 지금은 230만 정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도 지금 그렇게 줄여요.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무기를 연대화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나중에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 제일 중국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남쪽 동진아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입니다. 이쪽이 자기네 생명선이에요. 왜? 모든 수출인 물자가 거기를 넣죠. 중국이 물건 만들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수출할 때 그쪽부터 또 중국도 자원의 80% 이상을 수입을 해요. 중국같이 큰 나라, 특히 서구 같은 나라. 근데 전부 그쪽을 거쳐.
그러니까 그게 생명선이에요. 근데 그쪽을 미국 칠암대한테 뺏기면 안 돼. 미국 칠암대한테 제일 칠암대와 비교하여 열세 있는 것이 해군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 있어야 돼. 근데 항공모함을 만들어 지금 중국도 항공모함이 지금 세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미국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 미국은 거의 전부가 한 11척 있는데 그것이 11척 다 핵추진 항공모함 연료를 석유를 안 돼. 석유를 그러려면 석유를 시커니게 써야 되거든. 터빈을 돌려야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식이요. 그래서 핵으로 돌려. 원자로를 만들어가요. 미국은 전부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세척 가지고 있는데 전부 지금도 들고 있대. 빨리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걸릴 겁니다. 미국 거 따라간다. 그러면 미국 거 또 앞에 가고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국민당 전국은 300만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냐. 화남 지방과 서북 지방. 화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자강 근처에서 주로 밑으로 황하 있죠.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를 화남이라고 해 빛나봤자를 그 위에는 화북지방이라고 그 다음에 서북지방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을 서북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는 동북지역이라고 하겠죠. 동북지역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동북지방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지역을 서북지역이라고 합니다. 연안 지역은 어느 쪽에 있겠어요? 아까 연안 지역 서북 지역. 그 당시에 홍군은 병력이 어느 정도에 있냐? 어택동 군대는 120만 명 정도. 그래가지고 화북 지역을 그러니까 북경 위에 그리고 만주 근처 이쪽에 주로 그리고 연안 그 근처 이쪽을 주로 어택동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강대는 어떻냐? 종전 직후의 북공 양측은요, 미국 중재하에 8월 14일 체결된 국민정부와 소련 간의 중소우호 동맹 조약을 매개로 해서 평화적인 포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매모호했습니다. 대중국 정책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기들하고 인연이 갔고 또 자기들이 당을 만들 때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고 전쟁을 할 때에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긴 편이 된 편이에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현명하네. 현명한 거예요. 저 두 놈들이 싸우는데 아무리 봐도 장제생이가 호락호락하니 막을 것 같지가 않아 스탈린이 보기에 만일 우리가 끝까지 어쨌든 편을 들다가 장제생이가 대륙을 장악해버리면 뻥 떨어지고 매대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긴 편이 된 편이야. 가운데서 딱 보고 있다가 대신 좋은 말도 온 거예요. 야 이게 힘을 합쳐서 서로 통일 하면 어때? 늘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제석이하고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어택동이한테는 우리는 이 편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 장제석이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외교관들을 주고받고 하고 그러면서 둘이 협상하도록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미국도 그랬어요. 그거는 소련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중국을 어떻게 봤느냐? 중국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요, 몇 가지 선이 있어요. 그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어택동을 어떻게 봤느냐? 그건 액면 그대로 공산당이 아니다. 공산당이 아니다. 서로 보니까 소련 놈들 하는 거하고는 달라. 막 도시에서 그냥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두드러 무서워 이러지 않거든. 계속
농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럴 거고 원거롭게 여기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켜갖고 그냥 막 불질러버리고 일 안 하네. 그러니까 저것은 소련 공산당하고는 좀 다른 놈이구나. 미국이 그렇게 봤어요, 오뎅뚱이를. 나중에 그게 후회했답니다. 우리가 오뎅뚱이한테 존재한 얘기한테 미국 지도자들이. 그래서 또 하나 어떻게 봤느냐. 중국, 저거 오뎅뚱이는 중국 민족주의자다.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여러분 상극이란 건 아시죠? 이데올로기를 조금만 깊게 홍보해본 사람 같으면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대착점에 있는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막스가 만들 때 민족주의는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왜? 민족주의에 서로 이데올로기로 긁혀버리면 공산당 형편 왜 그래요? 계급 우선이기 때문에 공산당. 계급 투쟁이야. 공산당이 계급 투쟁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잘 사는 계급과 못 사는 계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대결 및 인류 역사 발전 과정이야. 그렇게 바꾸는 공산당.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기냐? 프롤레타리아가 이긴다. 그러니 우리 공산당이 자본주의 세상을 세계를 이길 것이다. 우리 마크스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 마크스주의거든. 그래서 마크스주의가 공산당 선언을 쓸 때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예? 만국의 그래서 만국의 그 전 세계라고 말이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예? 전 세계의 민족이여 단결하라.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자산가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하고 싸우란 거예요. 그러면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심지어는 미국의 프롤레타리아도 계급이 같으니까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산가들, 예컨대 드루퐁이나 카네기나 예? 포드나 이런 것들하고 싸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재산 뺏어서 우리가 고로 잘 날아먹자. 아, 이퀄리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는 절대 평등을 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잘 사는 계층이 있고 못 사는 계층이 있어. 그걸 그러한 전제를 인정해야 자본주의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너무 심화되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것을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 빈부 격차를 좀 덜어주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 공부를 깊게 하셔야 돼. 이걸 가리켜서 수정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은 뒤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냐?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받는데 그걸 우리가 수정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수정하면 뭘 받아들여야 돼?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돼. 자본주의가 수정하려면 뭘 받아들여야 돼?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전형적인 정책을 취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나는 이 정책 방향은 옳다고 이렇게 가야 돼. 진주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고 한 가지 미진하다고 보는 점이 있어. 내가 보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없어. 그걸 주장하려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권통을 푼다. 대통령부터 장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적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서울의 아파트 두채 세채 절대 가져서는 안 돼. 딱 내가 장관을 하려면 서울에 집이 있어야죠. 그러면 굳이 강남만 살아야 돼. 나 같으면 그러겠어.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보고 같이 좀 이럽시다. 그러면 나는 집을 한채 사기는 사야 돼요. 강북에서. 꼭 강남에 살아야 의무가 없어. 어디 살든지 살면 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 강북 지역에 살면 됐어. 한 30평 살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온 사람이 아무 짓장이 없어. 근데 왜 굳이 장하성이 같은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강남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장하성이가 언니 얘기 아니오. 그럼 저는 강남에 살았어. 이걸 국민들 설득이 되었냐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백이 백날도 그래갖고, 진정성을 보여야 돼. 나도 이미 거의 부르주아 직접 삶에 가깝게 삽니다. 나는, 나도 그렇게 변해서 솔직히. 나는 원래 천하의 프롤레타리아였는데, 출신이. 빈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초등학교를 몇 번 옮기고, 삶에 따라서. 중학교를 정규 중학을 못 다니고 고등공민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도 내가 야간을 다니고 초등학교 내가 야간 다녔고 중학을 못 다니고 그러고 내가 서울로 예비고사 1회 합격자니까 얼마든지 내가 서울로 갈 수 있죠. 이거 하는 대학 다 가지. 방주 교대 같은 곳이 그 당시 3번 상차까지 모집했어요. 쓸만한 대학 종과 빼놓고는 스카이 빼놓고는 다 2차 모집했어요. 그런데 내가 못 갔고 왜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어. 왜요? 저대가 미달되니까. 저대 부모에서는 무조건 저대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근데 나는 결과적으로 무지연히 반대한다고. 내가 예컨대 스카이를 갔다고 쳐봐. 내가 스카이에서 내가 교수 대단한 보장이. 고대가. 아니, 더 높이 됐겠죠. 그건 모르지.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니까.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인 얘기로 갑니다. 어떻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세계를 보면 그렇게 이 세계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중국 사람들 다 와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갈량이가 지금 월남 근처입니다. 월남 태국 이런 쪽이야. 동남아 쪽인데 그쪽으로까지 한번 원정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쪽에 야만 쪽을 잡았어. 야만 쪽 주머니를. 그래가지고 호호설이 풀어주고 또 대들면 또 잡고 또 풀어주고 또 잡고 이런 적이 있어. 그걸 뭐라고 삼국지에 써져 있는가요? 칠종진금이라고 나와. 칠종진금이라고. 예. 그러거든. 진금을 나와요. 그렇게 비틀게 싸워. 한두 번 싸운 것도 아니여. 모택동이라고 장제석이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건곤일척 운명을 걸고 싸워. 그런데 물론 외부 강요가 있기는 있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특히 장제석에게 넣었습니다. 만일에 모택동이라고 타협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통일된 정부를 세우겠다고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원조를 끊겠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했어. 그런 영향력 행사가 있기는 했지만 어떻든 또 딱 당시에 장제석 총통이 수도로 정하고 있었던 중경이 있어. 충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여기에서 딱 협상을 하는데요. 워텐토이가 연안에 있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갑니다. 또 중경까지. 이후라니까 1972년 그 74년 공동성명 보고 와서 북한 갔다 와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던가요? 상부의 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7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 주성을 면담하고 왔다고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다고 하던가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연 안에 지금 자기가 있는데 충격, 장기가 있는 수도예요. 그것까지 충격까지 가요. 어쨌든 이가 물론 당시에 미국 대사가 내가 신변을 보장한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신변을 내가 보장한다고 했어. 그러나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지로 가는데 장제성 총통이 누구를 시켜서 죽여버려도 되는 거 이게. 그런데 또 못했던 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넘게 회담을 해. 이것이 충칭 회담이야. 충격 회담이에요. 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둘이가 참 맛있고 형님 동생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장제성이가 나이가 더 먹었어요. 어쨌든 얘가 형님이라고 합니다. 장꺼 그래. 장계석, 장기 형님 그 말이요. 그럼 장계석이는요, 모택동이를 보고 동생이라고 해요. 아우 띠 그래 그 말로. 예? 아 그러면서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래. 예?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협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응? 초보적인 협상에 합의가 되고 구체적인 협상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계석이가 다시 중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 협상이 다시 깨져. 그래갖고 이제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요 무대는 이제 어디로 옮겨갔냐. 동북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만주 지역으로. 거기에서 최후의 승부를 겨눕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황하, 울처 저쪽에 만주, 심야, 이쪽에 이제 최후의 전투가 벌어져. 거기에서 장계선이가 연패를 그래가지고 장제선이가 모택동이한테 부서를 줍니다. 그것이 48년 49년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손을 들어보고 장제선이가 대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정부가 수립되고 중국은 모택동이 사라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9월 1일인가 2일인가 화요일이더라고요. 예, 그때 다시 특별한 코로나의 특이 현상이 있지 않는 한 그때 개강을 해가지고 제 2편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요 인사. 예, 고생하셨습니다.